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네, 오늘은 새로운 튼한 맛집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성수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레알리비오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베트남 음식이 땡겨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베트남 음식점을 가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는 무조건 맛있다고 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가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식당이기도 하고 이미 맛에 있어 호평이 많은 곳이라 그냥 저도 순수한 궁금증을 갖고 방문해봤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한글이 안 써있어 읽기는 어렵긴 한데 인터넷에 포옹남이라고 검색하면 여러 지점이 나오는 프랜차이즈 식당이고요. 저희가 방문한 곳은 성수 송정점입니다. 입구부터 느껴지는 베트남스러움은 뭔가 베트남 식당을 그대로 옮겨온 느낌이었고요. 앞쪽에 미리 볼 수 있는 메뉴판 역시 상당히 로컬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내는 테이블 간격이 넓어 쾌적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이었고요. 곳곳에 인테리어나 장식들도 마치 베트남 현지에 온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잠시 잊고 있었던 여행병 도지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날 연락 없이 와서 지인도 없었고요. 처음 보는 프랜차이즈니 부담 없이 사심 없이 리뷰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가 참 좋아지더라고요. 기분 좋거든요. 메뉴는 쌀국수, 비빔쌀국수, 갈비덮밥 세 종류와 사이드 메뉴도 세 종류로 상당히 간단한 구성이었고요. 쌀국수하고 검승 하나, 그리고 새우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고수 네, 많이요. 고수 많이요. 그리고 메뉴판 뒤에는 음식의 종류와 맛있게 먹는 방법도 설명이 되어 있어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참 좋았습니다. 현지보다 위생적이네. 너무 예쁘지 않아 이런 거? 이거 진짜 그건 것 같은데? 베트남 가면은 물통인 것 같은데. 젓가락도 길고 한 에머이랑 좀 비슷해. 에머이보다 더 예쁘게 더 감성을 넣었어. 베트남 노래인가? 베트남 노래가 나오네. 주방도 베트남 현지 분들이고 매장 분위기도 현지 느낌 그대로였는데요. 저희는 아까부터 눈에 밟혔던 특이한 보온병에 담긴 자스민차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보통 베트남 현지에서도 고급 식당에서나 나오는 건데 특히 에이지 세대들에게 좋은 차이기도 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자스민 몸을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색깔은 있는데 향이 안 나는데? 생각보다 자스민차는 색깔에 비해 밋밋한 느낌이었는데 뭐 효능만 확실하면 되니까. 짜잔, 내가 돌아왔다. 우선 쌀국수는 양지와 스지가 들어간 우리가 흔히 접하는 소고기 베이스의 쌀국수였는데 베트남 쌀국수 종류 중 이게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이질감이 없는 종류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쌀국수의 맛은? 오, 맛있어. 맛있어? 너무 깔끔하게 잘한다. 솔직히 에머이랑 비슷하거든. 근데 에머이보다 푸짐하고 에머이보다 맛있다. 맛있네. 그치? 고수 약간 넣을까? 고수 넣어요. 면도 생면. 면 탱글탱글해. 확실히 현지에서는 소가 질기고 별로라 완전 로컬식은 먹기에 빡센 부분도 있었는데 여긴 양지도 부드럽고 국물이 상당히 마일드하면서도 입에 착 감겨 손을 멈출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 국물이 진해가지고 좋네. 막 너무 진한 것도 아닌데 깔끔하게 진하다. 얼마면 될까? 이번에는 눈에 익숙한 비주얼에 새우볼을 먹어볼 차례. 일단 테이블에 있던 스리라차 소스에 한번 찍어서 먹어봤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지. 어때요? 이게 처음엔 식감이 보석한데 먹다 보니까 괜찮아. 새우가 무려 두 마리가 들어가 있는 새우볼은 약간 기성품에서 느낄 수 있는 맛이었고요. 맥주와 함께 하기엔 딱 좋을 듯 싶었습니다. 한국의 갈비덮밥 격인 껌승은 베트남 국민 소스인 느응맘 소스와 양념된 돼지갈비의 야채 그리고 베트남 쌀로 만든 볶음밥을 함께 먹는 베트남 대표 음식인데요. 여긴 특이하게 강황밥이 나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일단 강황밥이라고 해서 약간 카레 맛이 날 줄 알았는데 기대와는 달리 씁쓸한 한약 맛이 나는 밥이었고요. 이걸 맛있게 먹는 방법은 따로 있었는데 그냥 다 섞어서 먹어주시면 됩니다. 맛있다. 베트남의 향이 딱 느껴지네. 이거는 다 같이 먹어야 맛있어. 믹스를 시켜야지 맛있는데. 갈비 맛있어? 딱 자기 스타일이지.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아, 그래? 메뉴는 별로 없는데 여섯 가지가 메인이지. 별로 없어서 좋아. 결정장애가 안 생기네. 사장님이 전화해서 아, 예. 성수들이라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인 찬스로 윙봉과 짜조를 서비스로 받았고요. 짜조는 우리나라 만두와 비슷하게 돼지고기와 야채 등을 라이스 페이퍼에 말아 튀긴 음식인데 과연 맛은? 아, 그래? 진짜로? 진짜로? 이 집 튀김은
그냥 겉과 속촉의 정석이라고 보면 돼. 아, 많이 들어가시네. 따쪼가 단풍이라서 베트남 식당 가면 한 번씩은 다 시켜놓은 거거든. 근데 다 맛있게 하는 건 아니야. 여기는 진짜 맛있어. 확실히 짜조는 버섯한 느낌의 새우볼보다 경쾌하게 씹히는 식감이 좋았고 공짜라 그런지 더 맛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아, 공짜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교촌 치킨을 닮은 윙봉의 맛은 튀김옷에 좀 매운 그런 이게 뭐지? 이게 매운 맛. 매운 가왕. 근데 이거는 진짜 베트남 현지에서 먹을 때보다 여기가 맛있어. 베트남은 닭이 너무 질겨가지고. 맞아. 진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먹는 게 더 맛있네. 이거 준대. 이건 뭐야? 아, 리뷰. 이게 딱 자기한테 맞지. 아, 난 다 맛있어. 아, 그래. 이거 이름 뭐라고? 껌순? 껌순. 껌순 먹으러 또 올 거야. 이거 완전 중독성 있는 맛이야. 껌순은 고수랑 먹어야 돼. 아니, 고수를 거의 싸가지고. 나는 그럴 수 있어. 너무 좋아해. 아... 나는 여기가 너무 좋은 게 여자들의 입맛을 잡는데. 아, 진짜? 너무 깔끔해. 아, 베트남 음식 많잖아. 쌀국수도 많고. 근데 아, 먹어본 데 중에 제일 맛있어.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영수증 리뷰 이벤트가 있어 한번 참여를 해봤고요. 다행히 강매 서비스를 받지 않고 27,500원이 나왔습니다. 받았어. 자기 리뷰 써가지고 받았다. 너무 귀여워. 미치겠어. 이거 어떡할 거야. 가면서 마시자. 집에 가기 싫어. 왜? 여기 음악 듣고 있지. 뭐야. 확실히 현지 분위기에 가까운 인테리어는 뭔가 베트남 여행을 온 듯한 느낌이 들었고 맛 역시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식당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지인 가게라 최대한 객관성을 갖고 리뷰했는데 너무 만족했던 한 끼라 왠지 모를 뿌듯함까지 느껴졌고요. 들어갈 땐 보이지 않았던 베트남 목욕탕 의자가 있어 잠시 동안 여행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우리 해산물 먹었잖아요. 해산물 먹었어. 한 접시 2,000원. 갑자기 생각이 나네. 커피 맛은 어때? 완전 베트남, 이것도 베트남 맛이야. 쓴 맛이잖아. 쓴데 약간 고소하고 산미가 없어. 일단 뭐 나는 여기는 자주 올 것 같아. 여기는 좀 약간 그 주차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대로에 있어가지고 그런 불편함은 있는데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시면은 편안하게 오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맞은편에 이렇게 이마트에서 볼 일이 있으실 때 식당하고 가셔도 될 것 같아. 그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여러분. 지금 설날이 며칠 안 남았거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고. 아니요, 다시. 네, 여러분. 설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새해 복 했잖아. 했잖아. 지난번에 했잖아.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네. 아, 그래.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